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용도 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늘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개념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었다고 하면 공법의 공부 방법은 대상과 절차.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을 2년에 걸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 것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 지역 지정했는데 하나 알고 계실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버닝썬이라고 하는 건물 이름 들어본 적 있는데 걔가 대표적인 위락시설이거든요. 그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위락시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비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의무가 발생하고 상업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일반 국민에게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권리 의무를 우리는 구속력이란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 있는데 불구하고 비상업지역에 위락시설 만들고 돈 벌겠다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지정되게 되면 항상 무엇이 등장한다? 행위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과 절차 공부하셨다고 하면 그 세 번째가 효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위 제한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 비개발에 따라 전국의 모든 도시에는 21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65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도시지역 찾았습니다. 도시지역 찾았습니다. 여기 도시지역과 관련되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정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다. 만약 시장권도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입안권자이고 대도시장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이며 이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관할 구역의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용도 지역 지정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용도 지역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도시 지역과 비도시역으로 용도 지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비도시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선 우리 66페이지에 3번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먼저 보십니다. 3번 농림지역 찾으셨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시역 아닙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립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현재 도시지역 아닌 곳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여기 농업진흥지역은
관계 수리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농업 생산량이 높은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이라 표현하고 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보전산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업과 관련된 땅으로서 농림지역 지정 대상이고 우리 잣나무 같은 나무를 심게 된다고 하면 뭔가 생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있다면 보전산지로서 농림지역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는데 우리 가끔 TV보다 보면 EBS에서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아주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을 TV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끝나서 그러한 곳을 놀러 가고자 한다면 쉽게 가지 못합니다. 도로 안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시험에 합격하고 가면 참 재미있지만 우리 시험 보는 때가 단풍들 철이거든요. 그런 시기에 시험에 떨어져서 가보게 되면 눈에 피눈물이 나기 때문에 핏빛으로 단풍빛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못 찾아가는 곳이다. 못 찾아가는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같은 농림지역에 속하는 농경지를 할지라도 관계 수리술이 빈약한 천수답이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부족한 농경지는 농림지역 지정 대상 아니죠. 그러한 곳이 있다면 성격 애매하기 때문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가 못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 지역으로. 그래서 이 농림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이라는데 이러한 곳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에는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곳인데 가끔 우리 면사무소지 가보게 되면 면사무소 건물과 우체국, 파출소 하나, 두 개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긴 살지만 도시지역처럼 많이 밀집해 있는 곳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곳이라면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고 하면 그러한 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개성이 뚜렷하여 어디를 해당 지역으로 지정하는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하고 곤란한 곳이 있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도시지역이 지정 대상이고 비도시지역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지정된 땅이 있다고 하면 농림지역의 지정 대상이며 자연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저 세 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고 애매한 곳이 있으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이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이제 양가로 2번을 보십니다. 관리지역 찾으셨죠?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추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법에서 준이란 말 쓰게 되면 뒤에 나오는 용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곳을 관리지역의 지정 대상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부터 예상되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농림지역부터 곤란까지 가로해놓으시면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걔는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곤란 추천했습니다. 이 말 나오면 보전관리지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구분하시면 현재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아니면 비도시지역인데 비도시지역은 총 몇 개 있다? 다섯 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관농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다섯 개의 용도지역 구분하면 충분합니다. 반면 도시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도시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65페이지 1번 주거지역 사셨죠? 그리고 기억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1종, 2종 찾으셨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단독주택 추천했습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공동주택 추천했습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4층 이하라는 말 추천했습니다. 저층주택부터 4층 이하까지 추천했습니다.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 주거지역을 전, 일, 준으로 세분하고 이 전용 주거지역은 밤 7시 이후에는 동네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고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리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그 조용한 주택가를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동네를 보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거든요. 반면 밤 늦은 시간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밤 12시 새벽 1시에도 주변에 가게 늘려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건 구입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요즘 심야에 미용실도 열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필요한 서비스나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생활하기 편리하죠. 그러한 곳이 있다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조용한 주택가를 우리는 법에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내가 생활하기 참 편리하죠.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그것을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조금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을 보게 되면 얘는 전용 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을 보게 되면 얘는 일반 주거지역의 설명인데 특별히 이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구분하면서 주택은 크게 광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을 국토계획법 끝나면 개발법과 정비법에 대해서는 약간 하고 건축법을 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건축법 끝나고 나면 주거용 건축물을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마 학개론 시간에도 이미 하셨겠지만 여기 광해 단독택은 우리 주변에 1층, 2층짜리 단독택이 있다고 하면 얘를 협의 단독택이라 표현하고 광해 단독택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하숙집 같은 곳이 있다면 얘를 다중주택이라 하고 상가주택이 있다면 그것을 다가구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단독택을
가가옥택이라 표현하며 시장이 살고 있는 관사를 공관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광의 단독택에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다중택과 다가구택인데 이 둘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다중택, 660 이하라고 하면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광의 단독택은 건축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새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 소유권 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소유권 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소유권 보전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장이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표기되었다면 얘는 광의 단독택에 해당됩니다. 반면 공동택은 아연닭입니다. 아파트와 연립택과 다세택 기숙사로 구분하는데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연립 다세택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합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로 각각 구분하는데 이 공동택에는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한동 전체에 걸쳐 소유권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이 따로 인정되거든요. 그런 소유 형태를 구분 소유권이라 하고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법에서는 집합 건물이라 표현합니다. 그 집합 건축물에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은 이런 형태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용 주거지역을 1종, 2종을 나눈 것은 그 소유 형태에 따라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게 되는 광의 단독택을 건축하는 곳이 있다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공동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이 있다면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 저층주택 그리고 2종 중층주택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히 3종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중고층 주택이라는 것을 추천하시고 중자 빼버리고 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중고층이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하게 되는데 층수에 따라 세분하게 됩니다. 대표로 우리가 기억하시길 아파트는 몇 층 이상?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계층 이상을 아파트라는데 저 아파트 건축하지 못하는 일반 주거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4층 이하를 뭐라 한다? 저층 주택이라고 그 저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곳이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빌라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나는 가자마자 해당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인데 보통 중층이라고 하면 15층에서 2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15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걔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서 25층에서 35층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우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가 예전에 오땡땡 시장님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MB에 한강 개발 사업을 고려해서 50층짜리 아파트 재건축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땡땡 시장이 이상한 일 한번 하시면서 자기 시장직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35층짜리로 아파트의 재건축 개발 규모가 대폭 축소된 적이 있거든요. 여기 50층이었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한 17억 정도 했었는데 여기 35층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게 12억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17억에 구입해서 50평 아파트 재건축하면 입주하기로 생각하셨던 분이 한 1년 만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가격이 12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신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 연락하신다. 연락합니다. 처음에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전화 받아주셨는데 이건 중개업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아니죠. 서울시장 차원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 하소연 못 번졌다 보니 이분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중개업소에 전화하다 보면 전화기에서는 항상 나오는 소리가 뚜뚜뚜뚜 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장이 방침을 바꿨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예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잠깐 문 닫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기 35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50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준주거지역에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하는데 저층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1종, 중층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2종, 중고층주택. 앞에 중층 나왔다고 해서 이번엔 고층만? 아닙니다. 중고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용도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 업무기능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상 복합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걔는 대표적인 준주거지역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상업지역은 중1유근입니다.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심, 부도심, 부도심 동그라미 없습니다. 부도심 이 말 보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이다, 중심 상업지역이다.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여기 부도심은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증진, 유통 기능 추모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농산물 시장이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서 다양한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한 곳이 유통 상업 지역이고 근린 상업 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근린 지역 추모입니다. 우리 원시 근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면 이것 가까울 근이거든요. 그리고 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상린 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울 린자입니다. 가깝고 가까운 지역에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마트 같은 그런 지역이 대표적인 근린 상업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상업 지역과 관련된 구분에 있어서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중심 상업 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통기능이란 말 보게 되면 걔는 유통상업지역이며 근린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것만 명확하게 확인하십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대신 얘는 건폐율용적률이라고 하는 다른 행위제한 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입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전일준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주로 중화공업, 공해성공장 줄만 쳐놓습니다. 공해공장 입주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다?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시는데 우리 중화공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학공장입니다. 이 화학공장은 육지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다? 바다 주변에 만들어져 있다. 바다 주변에 만들어져 있고 이 바다 주변에 중화공장을 만드는 것은 중화공장 운영 도중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폐기물은 땅에 잘 묻어 저장 보관한다. 남들 안 볼 때 바다에 툭툭 버린다. 바다에 툭툭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산업단지 있다고 하면 걔가 대표적인 전용공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세만건 간척사업 하고 있죠. 이 세만건 간척사업도
대한민국에 한 2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중화공업과 관련된 공장 용지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 사업 했는데 이거 착수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물류량이 좀 많아 보이고 중국에 진출하는 사람들 좀 없어 보여서 착수 시작했는데 요즘 중국 떠나온 사람들이 다 어디 간다? 베트남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만 간척 사업은 개발 사업 사실 다 완료하더라도 이곳에 들어갈 공장 찾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얘가 제대로만 잘 개발되고 유지되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200년 동안 대한민국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200년 사이에 지금 국민 개개인 소득 수준이 한 3만 불이라고 하면 이것만 제대로 개발되게 되면 10만 불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잘 된다 안 된다. 잘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 간척 사업을 해놓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대표적인 전용 공업 지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런 전용 공업 지역이나 또는 우리 소음은 공해이다 아니다. 소음도 공해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영종도 공항 만들면서 그 공항 주변에 항상 만드는 게 있습니다. 골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만 간척 사업 모두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이곳에 공장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골프장 용지로 확보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 간척 사업 완료되게 되면 전국에 골프 수요를 많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골프 회원권 가격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만들어져서 골프장 완성되었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그때가 아마 최저점이 되지 않나 싶고 그때쯤 회원권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두 장 사놓는 것도 투자 목적으로는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신 이것 완성되었다는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투자하면 가격 뻔히 떨어질 거 알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전일준의 전용공업지역 그런 의미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그래서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의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래서 최근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 했는데 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과 비교하게 되면 서울에 가깝다 멀다 가깝다. SKS는 이 평택보다 밑에 반도체 공장 만들게 되면 우수한 인재를 삼성에 다 빼앗긴다는 생각하고 이 평택보다는 가까운 곳에 만들기로 했는데 이곳에 제2 경부고속도로로서 구리에서 시작해서 세종시가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양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중에 원삼 인터체인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개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제2 경부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물류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가 개발 사업하고 나면 아마 주변에 다양한 개발 사업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산면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네 몇 곳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남북측의 도로망이 형성되게 되면 동서축도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동서축을 잘 살펴보게 되면 뭔가 투자할 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꼭 알려드릴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이 수도권 정비법에서는 수도권 정비법에서는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과밀억제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과밀억제지역은 서울과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북쪽이라면 의정부 남쪽이라고 하면 수원까지가 과밀억제구역인데 이곳에는 새로운 산업단지나 대학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나 대학 두 개 진다고 하면 인구가 가뜩이나 많은데 더 많이 모여 산다 해서 이러한 곳들을 건축하지 못하는 게 과밀억제권역이고
여기 자연보전권역은 팔당댐이 수도권의 중요한 상수원인데 그 팔당댐으로 물길 흘러가는 곳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용인시는 과밀역적근역과 성장관리근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용인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얘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여기 투자하게 되면 아무리 토지가 입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개발 못합니다. 심지어 이 팔당 때문에 흘러가는 물길 하나 가지고 한쪽은 평당 토지의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길 건너면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천 하나 있는데 이 개천 하나가 자연 보전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저 개천 하나 가지고 한쪽이 평당 1,000만 원인데 이 개천 지나면 평당 500만 원에 판다고 해서 속아서 땅을 구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토지를 투자할 목적이라고 하면 용인시 찾아가는 게 참 좋은데 찾아가 투자할 때 자연보전권역은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 남북측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축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드렸는데 그 반도체 공장 만들어지는 곳, 자동차 공장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다? 일반 공업 지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중공업 지역은 경호,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 그래서 서울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 지역은 전 1준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건 상업지역 네 곳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세 개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련되어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우선 자연녹지지역을 확인하십니다. 여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재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 줄쳐뒀습니다. 허용되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라 하고 생산녹지지역 찾았습니다.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유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보존녹지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 녹지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자연 녹지 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곳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한 곳 그러면 도시 지역에 이 생산 녹지 지역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이러한 농경지에는 벼농사 짓겠습니까? 꽃 심겠습니까? 꽃. 그래서 도시역에 생산 녹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훼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활짝 핀 꽃을 제공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꽃을 가까운 거리에 재배해야만 꽃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녹지역은 대부분 화훼 단지로 조성되게 되는데 도시가 성장 팽창하게 되면 이 생산 녹지역은 그대로 놔둔다? 바로 개발해버린다. 바로 개발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서초동에 법조타운 만들기 전에 꽃등들에서 화해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방에 밀어버리던데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생산녹지지역이 매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인구 특별히 늘어난 도시라고 하면 잡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라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녹지역 몇 군데 있다? 세 군데. 공업지역 세 군데. 상업지역 네 군데.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 6개. 도시역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기 때문에
비도시지역보다 상세하게 용도지역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몇 곳? 16개. 주거지역 6개와 상업지역 4개, 10개입니다. 공업지역 3개, 녹지역 3개라고 하면 도시지역은 총 16개로 세분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비도시지역은 5개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법을 하나 개정한 게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시게 되면 바로 2번입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어떤 형태이건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1번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세분 동그라미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구분함에 있어서 도시역과 관동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총 21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특정 지역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역은 몇 개? 16개로 세분하도록 법령에 정해놨는데 이 도시지역을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법령에 따라 지정할 대상을 정해놓고 있고 비도시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관농자의 경우는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역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주상공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저 법령 외 조례로 주상공록을 뭐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민법 공부하시면서 조례는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다 민법의 조례는 법이다 법 아니다 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만든 법으로 국회에서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 걔를 법률이라 하고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있다면 걔를 대통령령 시행령이라 표현하고 장관이 만드는 법이 있다고 하면 걔를 시행규칙이라 표현하는데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에 만드는 명령이라 표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찾아라. 그때 법령이란 말 나오게 되면 법률과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하면 조리는 불문법이고 조례는 성문법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조례는 어디에서 만들었다? 지방에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적과 관련되어서는 여기 법령에서 용도지역 종류를 구분하고 법령에서 용도적 세분하는 것을 다 정해놨는데 올해 법을 개정해서 이 도시지역의 주상공록 세분한 것을 어디에서?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로 주상공록 세분된 것을 또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다고 하면 이 추가 세분을 결정하는 자는 국장이겠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겠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지역과 관련돼요. 1종, 2종 주거지역, 단독택, 공동택입니다. 요즘 한 건물에 복합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주상복합으로 만드는 것. 그걸 만들기 위해 3종 전용 주거지역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 세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은 1종, 중층주택은 2종, 중고층 주택은 3종. 그러면 고층 주택 하나 빠져 있죠. 이 고층 주택을 주로 만들 수 있는 곳으로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국장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앞으로 조례란 말을 보게 되면, 이 조례란 말을 보게 되면 얘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서 이 조례로 추가 세분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전국의 모든 도시에는 도시역과 관농자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어디에만? 도시역에 대해서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관리지역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리고 오직 어디만? 도시역만. 그래서 이 제도는 이번 정권 3년 동안 주택에 대한 아니 전국 주택이 아니라 서울의 주택에 대한 규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과 관련된 가격 억제 그 정책을 중앙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단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이것 한번 해보자고 요구했고 그게 반영되어서 이번에 도시역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추가한 용도 지역은 누가 결정한 사이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누가? 시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추가 세분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앞으로 조례란 말 나오게 되면 국장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국장은 관할 층이 아니라 조례 나오면 누구? 시의사 대도시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